시댁으로 신혼여행을 갔다. 뭐라고? 어떻게? 사실입니까? 네, 예. 저희가 이제 3년 연애를 하고 그리고 혼인신고를 해서 지금 결혼 5년 차거든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8년 정도를 같이 지내고 있는데 연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너무 나이도 어리고 아이돌이다 보니까 시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서로 왕래를 하면서 지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 허락도 받은 상태에서 계속 지냈었는데 이제 미국에서 오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에 오시면 같이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여행도 같이 다니고 같이 지내고 했었는데 저희가 결혼식을 하고 시댁으로 신혼여행을 갈 줄은 몰랐었거든요. 저도. 아, 몰랐어요? 내 신혼여행인데? 버지니아요. 버지니아면 갈만하지. 아니, 버지니아가 문제가 아니라 시댁이 문제라니까요. 아, 시댁이가 잠깐만 지금 각도가 자꾸 아, 시댁이 문제구나. 시차는 돌아왔지. 아, 저희가 이제 결혼식을 작년에 올리게 돼서 이제 일도 하고 또 아기가 그때 돌칠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이랑 돌잔치를 같이 했거든요. 같은 날. 이제 같은 날이 또 결혼 기념일이랑 아기 생일이어서 같은 날 준비를 하면서 저는 24시간이 너무 모자른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애기도 아프고 너무 정신도 없고 준비도 못하니까 그냥 신혼여행은 포기하고 나중에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희 신랑이 저한테 서프라이즈를 해주겠다면서 정말 서프라이즈? 우리가 집으로 가면 애기도 봐줄 수 있고 엄마 아빠가 미국 여행도 하고 얼마나 좋아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미리 아빠한테 다 얘기를 해놨대요. 그래서 2주 동안 시댁 식구들 전부 다 하고 플로리다로 여행을 가자는 거예요. 시댁 식구 다? 다 같이 저희 이제 신혼여행 겸 해가지고 가족들 다 이렇게 막 모이기 쉽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무슨 여행인데? 무슨 생각이지? 그러니까 제가 보통 평소에도 이제 문화 차이가 있다 보니까 한국 남자랑 결혼했으면 부딪히지 않을 문제인데 아, 이 사람이 외국인 노동자니까 아, 이 사람이 외국인 노동자니까 이렇게 잘 외국인 미국에서 와서 웃기다 웃기다 그런 것처럼 다 이제 넘겼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러면 결혼식을 미루던지 취소하던지 나랑 그만 살던지 세게 나갔어요. 마음대로 해. 이것저것 다 준비를 하다 보니까 힘든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 굽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저희가 딱 결혼식을 끝나고 시댁에 가게 됐어요. 버지니아 갔어, 일단. 갔는데 애기도 데리고. 네, 데리고 이제 갔는데 애기가 14시간 비행하고 3시간 또 차 타고 들어가고 하면 엄마들은 먹는 거 걱정, 막 애기 아플까 봐 걱정 다 이제 그런 걱정들 뿐인데 저희 신랑은 아, 미국 왔으니까 게임팩도 사고 자기 뭐 가고 싶었던 고향 음식점도 가고 너무 신이 난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가 자기 나라 가니까. 네. 무슨 말을 섞기가 싫더라고요. 맞아. 그냥 다 포기한 상태로 그러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시댁에 가서 거긴 또 홈파티 문화니까 아들이랑 며느리, 손주가 왔다고 이제 주변 분들이 매일매일 오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매일 친구분하고 이제 하루 같이 파티하고 다음은 친척들하고 파티하고 또 돌잔치하고 막 계속 그렇게 지내다가 저는 일단 며느리니까 시차 적응 같은 건 없잖아요. 하면 안 되죠. 네, 하면 안 되는데. 안 되죠. 있으면 안 되죠. 네, 저희 신랑은 계속 오후까지 자거나 왜냐면 어제 파티 즐겼으니까 저런 다 아는 사람이고 또 다음 날 파티 준비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또 밤새 게임하고 새로 샀으니까 네 그래서 너무 이제 정말 편한 휴가를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화가 머리 끝까지 나 있는 상태에서 그날도 어김없이 술을 먹고 이제 새벽에 들어왔는데 제가 배가 고픈 것도 고픈 거지만 잠을 계속 못 자잖아요. 그쵸. 실핏줄이 다 눈이 이제 빨갛게 터져 있는 상태에서 신랑이 들어와가지고 나 그래도 몇 시간이라도 잘 테니까 애기 좀 보라고 새벽에 그랬더니 문제 없다고 자라고 그러면서 애기를 배 위에 올려놓고 잔 거예요 남편이. 근데 미국은 침대가 높잖아요. 자다가 퉁 소리가 나요. 퉁 소리가 나요.
진짜 심장이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를 봤더니 신랑은 대자로 자고 있고 아기가 떨어진 거예요. 아, 어떡해. 하고 제가 진짜, 진짜 보기만 했는데. 네. 이야. 너무 놀래가지고 일단 신랑은 제껴두고 아기 이제 우는 거 달래고 막 눈 초점 맞추고. 안 일어나 근데? 신랑이요? 어 이렇게 이불 속에 숨어가지고 애 괜찮은지 좀 보다가 다시 잠들었던 거죠. 네, 네. 다시 잠들었는데. 다시 잠들었어요. 네, 어머니는 계속 우리 아들 피곤하니까 이제 재워라 하시고. 아, 근데 그 상황을 신랑만 자꾸 모르니까 제가 힘들다고 하면 저희 시어머니나 시아버지한테 엄마 얘 힘들대. 그러니까 아무것도 시키지 마. 일부러 그러거든, 그러니까 저도 약간 느끼는 게 국내 정세를 몰라. 다 이제 모든 걸 갖고 태어났는데 이 남자가 눈치를 못 받았구나, 신한테. 눈치는 그래, 진짜 다 받았는데, 눈치가 다 받았는데, 진짜. 남자는 가장 중요한 눈치라는. 네, 근데 그게 좀 유독 심하고. 그리고 항상 그냥 저한테 얘기하면 될 거를 이제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어떡해. 엄마 쟤 좀 잠 자게 해. 쟤 못 자서 힘들대. 막 이러니까. 아직 엄마 아빠 밑에 있어야 될 텐데 마누라를 만나서 그러지. 아, 또 왜 또 그걸 또. 너무 안쓰러운 표정으로 엄마 아빠 밑에. 지은진 씨가 더 안쓰러운데. 예. 그래서 이제 그 사건 이후로 제가 신혼여행도 그렇고 시댁에 가는 건 좀 자제하자.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시부모님이 오셔서 같이 다니고 있어요. 아, 자제해서 이제 장소를 옮겨서 휴가를 네. 국내로 오셔서. 네, 오셔가지고. 네. 지금 와 계세요? 지금은 바로 가셨는데 5월 달에 오셨다가 보통, 가신 지 얼마 안 잠깐만 돼요. 그러면 몇 달을 있으신 거죠? 두 달 정도. 아, 예. 지금 웃는 게 아니죠. 아니, 근데 지금은 이제 좀 가셔가지고 이제 11월 달에 오시고 저희가 9월 달에 또 같이 여행을 가거든요. 네. 아, 외국인 노동자가 너무 집에 자주 가네요. 아, 진짜. 우와. 세상에 공짜가 없네요. 아니, 근데 우와. 가끔 이렇게 아기를 봐주시면 네. 일라이 씨랑 지연수 마담님이 둘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좀 가까운데 1박으로 어디 놀러 간다든지 이런 거 하면 좋잖아요. 네. 오붓하게. 아, 저희가. 여기서도 그렇고. 네, 그렇게 해 주셨었어요. 시부모님이 신혼여행이니까 그래도 시댁에만 있지 말고 2박 3일 갔다 와 하고 호텔까지 잡아주신 거예요. 근데 저한테 둘째 꼭 만들어 와 이러고 이제 해서 잠시셨는데 미션을 주셨어. 미션이었어, 미션. 근데 저희가 신지를 못해. 두세 시간 가가지고 이제 저도 처음 가는 곳이고 놀러 왔으니까 신나잖아요. 되게 좋다 이러고서는 도착해가지고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는데 영상 전화를 했는데 어머니가 아기를 이렇게 메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가니까 좋니? 엄마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이상하게 자꾸 이상하게 빨리 와라 좋니? 이걸로 자꾸 맞아, 그런 톤이 아니었을 텐데 미안해서 좋니? 저도 모르게 그냥 약간 이게 좋으니? 이게 아니라 좋니? 자꾸 이런 느낌으로. 아니, 그러니까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거죠? 정말 며느리라서, 며느리라서. 네, 바로 다음날 아침에 이제 시댁으로 다시. 아, 그래도 더 있지. 어차피 한번 힘든 거, 하루 힘들고 이틀 힘들면 괜찮은데. 야. 근데 가서 며칠이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뻔뻔해, 네. 저희가 한번 거짓말했다 천벌 받은 적이 있어. 천벌 받은 적이 있어. 진짜. 아, 시댁에 신혼여행 갔을 때 저희가 현지에서 그 미국 안에서 한국 스케줄이 캔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을 더 있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저희 신랑이 바로 이제 아빠한테 얘기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님한테. 그래서 제가 멈추거라. 진짜 얘기하기만 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지금 봤어요? 이 양문 거? 약간 아차 싶었는지 저한테 어디 가고 싶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신혼여행 하와이 가니까 사람들이 나도 가고 싶다고 저희 신랑이 큰맘 먹고 그래 그러면 한국에 가서 아기를 친정에 맡기고 우리 둘이 다음날 하와이 가자. 알았어. 이러면서 티켓팅을 했어요. 그리고 다 인사드리고 한국에 도착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집에 막 그 14시간이 안 힘들더라고요. 처음으로. 주차장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집에 가고 있는데 저희 신랑이 운전하면서 저한테 여권지가
어딨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 소리야? 여보가 챙긴다 그랬잖아. 나한테 없는데? 이러는 거예요. 어? 갑자기 손이 막 이렇게 떨리는데 그 안에 저희가 주말에 결혼식을 해서 받았던 한국 축의금이랑 미국에 가서 돌잔치했던 돈이랑 신용카드 그리고 저희 가족 여권 다 들어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공항에 가서 밤 11시까지 얘기를 계속 내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찾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신랑이 이제 신분증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 여권이니까. 그래서 아빠한테 이제 시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서 아빠 우리 지금 여권 다 잃어버렸는데 나 그러면 그 여권에 아빠가 좀 신청해 줄 수 있어? 나 내일 하와이 가야 되는데 둘이 결정판을 아니 신랑 바보야? 우와 신랑 진짜 멀쩡하게 생겼는데 와 나만큼 눈치 없다 본인도 급하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아버님이 이제 그게 영상 전화니까 그 아버님 표정이 아니, 이러라고 그래? 그 표정이 아직도 안 잊혀지더라고요. 아 진짜 내가 천벌 받는구나.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그냥 아버님하고 어머님이랑 같이 여행 갈 걸. 밤에 둘이 한숨도 못 자고 이제 그 비행기 티켓은 다 취소하고 한숨도 못 자고 울고 있었는데 그 인스타그램 쪽지로 연락이 온 거예요. 혹시 본인 맞냐고. 주소 사람이? 네, 그러니까 아 경찰서에서 일하시는 경찰관분이 저희 신랑 인스타그램으로 혹시 맞냐고 누가 이 지갑을 주워서 갖고 오셨는데 경찰서로 오라고 너무 잘됐다 한 시간을 달려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마침 그걸 주수신 분이 미국에서 오신 교포분이시더라고요 진짜 그때 그분이 한 집안을 살리신 거예요 진짜 저희는 그게 전 재산이었고 네네네 하와이 티켓은 어떻게 됐어요? 주소했지. 아, 못 받겠지. 그걸 받자마자 바로 다시. 야, 지금도 와다니도 대단하시네. 근데 어떤 에피소드도 이렇게까지 진짜. 그러니까. 근데 처음에 천벌이야. 무슨 천벌이겠어. 근데 진짜 천벌이야. 아니, 온몸으로 왔니? 와, 지옥 같았어. 저희도 그렇게 큰 돈을 만져본 적도 없었는데. 근데 그 후에. 네. 아버님 어머니가 뭐라고 안 그러셨어? 그렇지. 하와이 갔다 와서. 아 저희 다녀. 아 그때 되게 감사했었던 게 아버님께서 하와이 가라고 이제 먼저 가라고 찾았으니까 돈 보내줬어. 아니 숙소를 잡아주셨어. 숙소 잡아주셨어. 아버님의 표정은 너네가 우리 몰래 하와이 가는구나가 아니라 여권을 잃어버렸다고 하니까 놀라서 지은 표정이니까 굳이 그렇게 오해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숙소를 주셨대. 아니 뭐 이렇게 자꾸 전래동화 같은 이야기야. 천벌을 받았다가 또 숙소가 나왔다가. 어머님 반응은? 어머님 반응은? 어머님은 그때 일단 계속 뭐, 더 오셨다. 여권은 다시 신청하면 되는데 그 돈 어떡하냐고. 그래 맞아. 맞아. 네, 빨리 찾아보라고. 잘 찾아보라고.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